먼저 물에다가 마늘을 넣어드릴게요. 마늘 같은 경우는 잘게 갈아주는 게 좋아요. 한번 톡 톡톡톡. 그 다음에는 물에다가 나물을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멸치도 넣어주면 좋아요. 멸치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쭉쭉쭉. 그리고 이제 준비해둔 트레버를 물에 담궈드릴게요. 살살 달래서 물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살 달래서 일로와 임마. 어? 괜찮아 괜찮아 들어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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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니 말참 진짜 안 되네 이거. 어? 들어가 임마. 어? 어 멸치가 도망간다. 야 멸치 멸치가 도망간다. 안 돼? 이런 제작. 그렇다면 오늘의 트레버 요리 완성. 제1회 GT5 그마 무스매 무려 22명이 있고요. 저를 제외하고 21명이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선수 지오지오님, 급팔천사님, 봉투님, 초코치즈님, 칼부님, 위치전타이드님, 바이프리스님, EW님, 파프님, 초코라이스님, 루피님, 공파리세님, 구자오님, 기랄님, 카바누님, 부하카님, 파보님. 오케이. 자 1등, 여러분들 여기서 1등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봐, 오프레스 MK2가 너프된다는 소식 들었어? 이제 여름 업데이트가 다가오면은 오프레스 MK2의 유도미사일과 교란장치의 효과가 감소된다고. 사람들은 지금까지 옵2에게 당한 것을 복수라도 하듯 옵2에 불을 지르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다들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을 거예요. 옵2의 너프, 저도 사실 3년 동안 바라고 있었거든요. 아직 숨이 붙어있는 오프레스 MK2를 발견했습니다. 이 녀석을 신성한 재단 위에 올린 다음에 처형식을 진행할 거예요. 축제의 열기가 더욱더 진해졌군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인생이란. 먼저 다용도 트럭을 이용해서 A번을 충분히 데려와줍니다. 그런 다음에 A번을 곱게 갈아줘요. 됐습니다. 보시면은 시멘트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계곡에 가서 물을 떠올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뒤쪽에 물이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 위에다가 휘발유를 부어드릴게요. 다음에 비료도 조금 넣어주고, 다음에 저의 집만의 비장의 소스를 넣어드립니다. 그럼 이제 레스터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쌍둥이네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들 길거리에 돌고래가 버려져 있어요. 이 친구가 죽기 전에 빨리 바다로 보내줘야 돼요. 제가 다용도 트럭에다가 돌고래를 태웠습니다. 이 상태로 바다까지 갈게요. 돌고래가 정말 신난 것 같죠? 반갑습니다. 하이요 반갑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만 제가 소화기를 이용해서 물을 뿌려드릴게요. 중간중간에 물을 뿌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싫어해요. 여러분들 나오세요. 위험합니다. 나오세요 여러분들 나오세요. 으이! 여러분들 우여곡절 끝에 바다에다가 돌고래를 담궈드렸어요. 저한테 인사를 하러 오는군요. 하지만 자연으로 돌아가야지. 이제부터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신호등을 수거할게요. 발사! 그렇지! 와 여러분들 보시면은 신호등을 수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발사! 나이스 샷!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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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희 집 양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겁니다. 일단 이 양파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 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략 이틀 전에 냉장고 구석에서 발견이 됐고요. 이게 양파망에 들어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는 멀쩡한 줄 알았어요. 꺼내기 전까지는. 먼저 전면 불러보시면 국내산 생수통으로 만든 사각형의 꽉이 보이고요. 보시면 물결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보다 살짝 작은 크기의 흰색 양파가 들어가 있죠. 원래 양파 같은 경우는 주황색인데 껍데기를 까면은 흰색으로 바뀌어요. 자 이제 튼튼한 A버드로 CC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사람을 한번 접어줍니다. 오케이 됐어요. 다음에는 위치를 좀만 조정해주고요. 이 정도. 자 여기 뒤쪽에다가 다른 A번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대충 A번을 쭉 이었고요. 이제 양옆에다가 바퀴를 달아줄 거예요. 자 여기다가 달아주고 여기에도 달아주고. 여러분들이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힘든 작업이라고요. 그래도 완성본을 본다면은 분명히 뿌듯할 겁니다. 안 돼! 안 돼! 이런 제작 모두 멈춰. 자 여러분들 왼쪽 바퀴가 소실되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붙이면 되니까. 대충 트레버를 이용해서 문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뭐야 이거. 어? 아니? 왜 갑자기 보라색으로 바뀌었지? 카고 플레인 카고 플레인 카고 플레인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그렇다면 유해한 석유통 이거 몸에 나쁜 거 아닙니다. 뭔 소리야? 유해한 석유통을 자 이번한테 한번 부어볼게요. 보시면은 분장은 지워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는 안 지워질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바닷속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자! 나이스! 자 물속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좀 지워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물 밖으로 나가자.
아이고 착하다. 여러분들 이거는 게임이니까 이런 거죠. 저는 실제로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 마이 갓. 확실히 석고와 지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목을 보시면은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이것이 바로 락스타의 기술력. 자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아이 죄송합니다. 눈덩이. 아이 정말.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믿기지가 않는구만. 세상에. 넌 데이터일 뿐이야. 넌 사람이 아니라 넌 데이터라고. 아이 정말.